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재미있는 가재민 만날설 풀기. 은별이로부터 가재민님 형제와 같이 놀자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저는 물론 가재민님과 서로 딱 마주치는 순간 아는 척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색한 사이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재민님 처음 봤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분 채팅 수위가 조금 날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처음 만났던 날 가재민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방송에 얼굴을 비쳤는데 그때 봤던 그쪽 시청자분들의 채팅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불 켜면 갑자기 바퀴벌레 사라지는 것 마냥 양지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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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채팅창에 숨는 도움에 그 채팅이 막 올라오는 거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재민님을 만나는 날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기상한 장면부터 볼 건데요. 뭐야 이거 안에 팔이구나.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원하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데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됐어요. 물론 데이트 멤버 중 한 명은 데이트가 아닙니다. 유튜브 댓글 신경 쓰세요. 개 많이 뿌린 이유는 충분한 영상 각이 나왔을까? 이만큼 뿌리면 쓰실라나? 하다 보니까 이제 전날 머리가 레고 머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이 없습니다. 결국 만나서 놀고 있을 때까지 영상 찍는 걸 깜빡했어요. 아무튼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물론 이제 은별이도 은별이 나름의 친분을 이렇게 온 거지만은 진짜 저는 얘를 진짜 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줘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은별이 이제 뭐 방송 열심히 막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가게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고기를 구워주러 오셨단 말이야. 내가 이제 칭찬 다 해놨잖아. 그래도 얘가 이제 그 칭찬을 받아서 좋은 분위기 유지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사장님 이거는 고기예요? 자기 딴에는 무슨 고기냐고 물어보려고 했던 거래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닭밖에 없는 집이었어요. 가재민님이 평소에 진짜 날 것으로 세게 방송하세요. 진짜 이 새끼들 지들도 아니라고 진짜 아가리 터는 거 진짜 싸다고 개말이 없네 터지년. 아니 진짜 야 보빨 그네야 뒤졌냐 혹시 너? 애비한테 얼마 주는데? 난 없어서 못 좀 씨 아이 없어서 아이 아이 부모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부모님이 없다고 아 부모님이 없다고?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어? 다 룰라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예의 바른 게 아니라 진짜 예의 바르고 되게 착하세요. 그래서 이제 은별이가 이거 고기예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하니까 그 은별님은 대가리 꽃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섭님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 근데 아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뭐 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대화 수위가 좀 세거나 이런 게 있긴 한데 은별이가 아이 괜찮아요. 저도 가재민님 방송 좋아하고 저한테 편하게 대하셔도 돼요. 막 욕하고 하셔도 돼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얘기를 하다가 아 이거 대화에 좀 분위기 오해가 좀 있구나. 그래서 가재민님 잠시만요. 제가 평소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은별이 우리가 그날 컨셉이 뭐였냐면 여대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 여대생 데이트를 하자. 아 근데 가재민님 제 학업 성적 평균 몇 점인지 아세요? 보세요 0.53 대단하죠? 하면서 이제 막 대가리 꽃밭을 막 갑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가재민이 아이고 저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것보다 더 낮은 성적표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둘이 합쳐서 1점이 될랑말랑하네. 그래서 여대생스러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수 이쁜 카페 찾기 해서 이제 막 이쁜 카페를 막 찾기를 시작했어요. 막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데 가재민님이 그 은별이한테 들어보니까 완전 극 F시래요. 이제 가재민님께서 처음 만난 자리라서 은별 영상도 보고 내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 했어. 그 와다나의 나무의 길도 엄청 길더라고요. 그때 앱을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극 F가 공감을 극하게 격한으로 해서 숨을 이렇게 쉬고 진짜 이게 오버가 아니고 점점 가재민 코처럼 코가 점점 커지고 점점 눈알이 작아지면서 그 갑자기 가재민이 됐다니까. 은별이가 이제 가재민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은 친형 경섭님
푸근한 해그리드 느낌이란 말이야. 그분께서 머리도 이제 장발이셔서 머리 좀 따봐도 돼요? 머리 좀 만져봐도 돼요? 네. 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중학교 때 여자 일진들이 학급에 조금 얌전한 소심한 남자애들 그 장면이 경섭님이 이제 막 은별이 사진 막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야. 아, 경섭님 아, 저런 거 찍지 말고 편하게 절 찍으세요. 절 찍으세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은별이 때는 막 그러더니 나한테는 각을 잡고 개 빡세게 진짜 딱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미도 PTSD가 그렇게 이제 카페에서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 했더니 이제 보드 게임, 오락실, 스티커 사진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스티커 사진은 참고 자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딴. 그리고 이제 오락실 막 보세요. 병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게임을 하러 갔어요. 바퀴벌레 게임이라는 걸 했어요. 심리 게임을 해가지고 틀리거나 맞으면 카드가 쌓이게 되는데 자기 앞에 똑같은 벌레 카드가 4장 쌓이면 지는 게임이에요. 쓱 하면서 자 이거 바퀴벌레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딱 봤는데 바퀴벌레야 틀렸지? 그럼 자기 갖는 거 이런 식이야. 근데 이제 벌칙은 언급하기 좀 힘든 분들 프사하기 일주일 동안 은별이가 가재미님한테 이제 카드를 딱 줬어. 이거 전갈이에요. 이제 가재미님이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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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이제 은별이가 게임을 비웃음같이 하는 게 가재미님 이거 하고 아직 안 보세요. 이거 왕이네요? 은별이가 그렇게 게임을 내리 갈군 비웃음같이 네 판을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은별이 프사가 예, 박근혜님 프사를 했어요. 한 판 더 하자. 이번에 또 언급하기 힘든 남성분을 이제 또 넣기로 했어요. 그 프사의 당첨은 복수의 칼을 간 은별이로부터 가재미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4명의 단톡방에는 엄청난 커플이 탄생해버린 거예요. 이 커플을 저는 이제 문전박대라는 별명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가재미님이 프사를 생일이셔서 갑자기 단톡방에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만 일반 프사를 해도 될까요? 그러라고 해서 오늘만 일반 프사로 돌아가셨습니다. 막판 하나 더 하자. 그래서 이번에 뭘까 해서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지. 실제로 우리 한 번씩 거의 알아봤었거든. 밖에 돌아다닐 때. 그래서 보드게임 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가재미님을 알아본 거야. 여자친구분하고 있다가 잠깐만 하고 와가지고 가재미도 진짜 팬인데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재미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진 딱 찍었어.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다 같이 듣고 지나갔어요. 아 끝나기 전에 마지막 판을 딱 했어. 벌칙은 지나간 사람한테 알아볼 때까지 자기가 누군지 물어보기. 나는 개인적으로 가재맨 형제 중에 한 명이 걸려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 왜냐면은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음처럼 커플들한테 물어보면은 알아봐도 난 이 사람 몰라요. 난 이 사람 누군지 몰라. 이걸 난 이제 꿈꿨어. 그래서 시작! 근데 은별이 병신이 걸리더라고. 뭐야? 바로 맞췄다고? 뭐야? 아, 뭐야? 그거 무슨 거야? 네, 봐요. 김원달... 커플 아세요? 깜짝이야. 장난이야. 저를? 아, 저... 됐다. 김은별 아세요? 아, 딱가리 아니야. 부끄럽지도 않나 보다. 들었어? 그냥 돌아와. 그냥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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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아와. 그냥 와. 유튜버 김은별 씨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모른데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처음 말 걸었던 남자 일행이 저를 알아봤어요. 저도 알아봤어요. 근데 왜 안 왔어? 촬영이 안 된대요. 촬영은 싫대요.
안녕하세요. 저 손흥민이요.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 어, 네. 어, 아세요? 네. 혹시 촬영 가능하실까요? 어, 아, 모자이크 해드릴 테니까. 어, 안, 아예 안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 거리가 좀 그런가 보다. 젊은 사람이 별로 안 다니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마저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때 오늘 생일이라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거든. 근데 씨발 채팅창에 계속 이 새끼 자꾸 양지로 가려고 자꾸 드럼통 깔고 있노 이러면서 갑자기 막 나의 작은 음지 방송 나작음 이게 존나 올라오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가드맨 형제님과 은별이의 일대기가 끝이 났습니다. 빠밤. 오늘의 유튜브 마무리 명동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